대부분 동호인 분들 한 60, 70% 정도, 그러니까 이상이 수비 자세가 이래요. 네, 이거부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땐. 난 다 쳐줘. 나 수비 좀 하려고. 아, 수비 말려고? 그럼 올려줘. 조금 때려. 내가 수비 씨. 오케이. 진작에 진작에. 잠깐만, 저 진지하게 하고 계신가요? 뭐예요, 이거? 지금. 아니, 아까 하이클리어랑 수비랑 아예 전혀 어택이랑 디펜스가 배합이 안 좋은데. 아. 네. 그냥, 볼게 없어요. 그냥. 아니, 너. 제로다, 제로. 아니, 네, 아예. 아예, 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 제가 직설적으로 좀 말을 해서 죄송한데. 공격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근데, 이 배드민턴이 수비를 잘해야 그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아시죠? 네. 공격은 한 번만에 끝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 상대방 공격은 한 번만에 끝나서 우리가 끝나면 못 올라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공격력이 약하더라도 수비가 탄탄하면 네. 이제 뭐 상대가 혼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급해진 쪽은 상대방이거든요. 수비가 탄탄해지면 좋아요. 자, 일단은 그립 잡은 것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공 칠 때 그립을 완전 넓은 면 잡고 계시던데 수비할 때 이제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는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준비 그립 말하셨는데 여기서 이 전환이 안 되고 그냥 이 백핸드 완전 맞아요. 이게 준비하다가 이게 네. 딱 공이 뜨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동호인 분들 한 60, 70% 정도 그러니까 이상이 수비 자세가 이래요. 네, 이거부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내가 치겠다 하면 이 수비를 잡고 있어도 돼요. 커트를 하겠다 갖다 대겠다 하면 이 수비를 잡고 있어도 되죠. 네, 왜 될까요? 안 줘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뭐라 하죠? 이 지렛대 원리가 덜 필요한 거예요. 예. 네. 덜 필요해. 근데 쓰긴 써야 돼요. 근데 이 그냥 뺐다가 나왔다가 까딱까딱. 예. 네. 근데 라켓 헤드의 전달은 확실히 가야 되죠. 예. 네. 팔을 접는 반경이나 이제 내가 당기는 이 손목을 당겨서 손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네. 이때는 드라이브 까딱까딱 가능해요. 근데 내가 올리겠다. 지금 공이 올라간 공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릴 건데 지금 일단 그립을 거기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공이 올라가지가 않아.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저야 이제 시합을 하거나 경기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상대가 이제 좀 내가 이제 이거 수비 준비에 대해서 뭐 넓은 자세가 있고 오른발이 앞에 있는 자세가 있고 왼발이 앞에 있는 자세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오른발이 앞에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내가 어떤 공을 준비하겠다. 앞에 떨어지는 거. 그렇죠. 이제 뒤로 올 확률보다는 앞에 공격이 오더라도 각이 꽂히는 각보다는 떠서 오는 드라이브성 공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백을 준비해요. 아, 네.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저는 다 여기 아까 준비 그릴 갈게.
네, 여기에 여기에 잡고 준비를 하거든요. 여기에 잡아야 되는 이유. 네. 네. 한번 그 회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언더 수비를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신 있게 다섯 번만 딱 스윙해 볼게요. 자, 정면에서 볼게요.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공이 오면 왜 안 될까요? 공이 오면. 네.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 이 공에 내가 친 공, 내가 언더를 한 거, 파트너가 언더 한 거에 대한 내 리듬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뭐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쫄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쉽게 생각하면. 네. 라켓은 여기 앞에, 네, 앞에 있는 게죠. 저도 제 경기 영상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다가 리듬을 맞추고 있어요. 리듬을 맞추고 있다가 땅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면 회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요렇게, 요렇게. 그쵸. 요렇게 누워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쵸. 이제 이렇게 빨리. 얘만 봐야 돼. 이렇게만 안 되면 돼요. 손등이. 네. 동호인분들, 이제, 요런 식으로 올리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스윙이에요. 이제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스탠스, 네, 보폭을 조금 더 벌려볼게요. 한, 제, 본인 어깨 넓이에 한 1.5배 정도? 네. 네.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서 엉덩이를 빼줘야 돼요. 이거까지는 아시죠? 네. 네. 이게 앉아버리면 스윙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냥 엉덩이 빼서 이제 공이 낮게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낮은 곳에서 올려다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릎은 좀 굽히나요? 살짝 굽혀야죠.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힘들어서 무릎 대고 이렇게 쉬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준비만 하는 거예요. 네, 이 자세가 베스트. 네,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지금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일단 이 자세 하나만으로. 네, 그럼 이제 이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공이 땅 오면 이제 이거부터 해야겠죠. 리듬을 맞춰야 돼. 리듬을. 무릎 반동을 써주면서 상대가 치는 타이밍에 같이 반응을 하면서 땅. 네. 땅. 뭐 약하게 오면 뭐 발이 먼저가 될 수가 있고, 공이 세다 이제 하면 같이 반응이 돼야겠죠. 같이 반응이 되면서. 아니죠.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네. 실제 땅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상대가 치는 공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이거 박자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다양한데, 네, 일단 스탠스가 깔려야 돼요. 그리고 땅, 땅. 네, 이게 1번입니다. 그렇지. 네, 수비 자세는 지금 좋은데, 네, 다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조금만. 지금 너무 굽어 있는 느낌이에요. 상체 조금만. 아니요. 앉으면 안 돼. 스쿼트가 되면 아니면 안 돼요. 엉덩이 빼고. 네, 그렇죠. 여기서 저 지금 준비 그립을 가깝게 잡고 계시죠? 네. 여기서 공이 오면 지금 얘가 반응을 해야 돼요. 손이 앞으로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라켓이 앞에 있죠? 네. 그러면 얘가 먼저 반응해주고. 네. 반응하면서 팔을 살짝 접어줄게요. 네. 지금 이게 너무 벌어져 있어요. 팔을 같이 접어주면서 밑으로 원을 그리는 거. 원을 그려야 돼요. 네. 쭉. 이때 스윙이 나오잖아요. 이때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라켓 헤드를 결국 던져야 돼요. 라켓 헤드를. 결국 저희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공을 맞춰서 멀리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윙을 앞으로 던지는데 헤드가 던져지게. 네. 근데 이때, 그쵸. 지금 스윙 좋아요. 이때 스윙하고 나서 날이 보이도록. 네. 날이 보이도록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수비에서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헤드를 던지는 거예요. 헤드를.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좀 너무 위에서 스윙이 이루어지거든요. 조금만 밑, 조금만 떨어뜨릴게요. 떨어뜨리고. 네. 여기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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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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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볼게요. 네. 그렇지. 자, 팔, 그리고 지금 팔 좀 더 따라가주면서, 팔을 좀 접으면서, 그렇죠. 접으면서, 네. 어우,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언더 수비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네. 항상 수비가, 핵심은 여기가, 여기 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백핸드 그립. 네. 백핸드 그립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여기 준비 그립에 가깝게. 모서리에 잡는다고 하죠. 모서리에 잡고. 해줘야 이 회전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회전에. 네. 이게 팔꿈치를 여기서 네. 이렇게 접는 건가요?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공이 어디로 오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대로 툭툭툭툭툭 내 몸에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공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공이 강해서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이 접는 건 사라질 거예요. 네, 빨리 이루어져야 돼, 빨리. 빨리. 이런 식으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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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네. 근데 아까 스윙 괜찮던데요? 아, 조금 한 발만 뒤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그렇지. 자, 다시. 자, 지금 못 맞춘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예요. 리듬. 제가 던지는 모션을 봤잖아요. 그러면 땅, 그렇죠. 땅 하고 스윙, 그렇지. 땅 하고 스윙. 이게 1번이에요. 수비의 시작이에요, 이게. 리듬. 네. 이 박자, 이 느낌을 못 맞췄으면, 느낌 못 맞추면 공을 일단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삑사리의 확률이 높아져요. 네. 땅, 그렇지. 다시 땅, 땅, 그렇지. 두, 두, 두.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보세요. 지금 보면, 제가 다, 그래서, 너무 앞에서 말려고요. 공이 지금 천천히 오잖아요. 네. 제가 좀 세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몸을 끌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 네. 네. 접고, 네. 아, 접어서, 팔 먼저, 손목 먼저, 손목 먼저, 그 다음, 앞으로 스윙. 아, 휘리랑 똑같은 원리네요. 팔꿈치. 그렇죠. 네, 맞아요. 던져야 되니까, 헤드를. 네. 오, 좋아요. 팔 좀 더 접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이 생각보다, 그렇죠. 내가 이 속도를 읽어야 돼, 일단. 이 속도.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죠. 네, 이 정도 속도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네, 조금 공이 오잖아요. 저의 팁은, 이제 공을 잘 맞추려면, 공이 오는 속도에 맞춰서 라켓이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혼자 그냥 여기서 휘두르지 말고 공이 오면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빨리 치려고 하지 말고. 네. 다시. 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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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해봐요. 진짜, 그지? 나 처음 해보지. 네. 이렇게. 네. 맨날. 근데 지금, 네. 지금 보면 타점을 되게 잘 잡으셨어요. 여기 앞에서. 네. 이 언더 수비를 하려면 이제 몸이 가까울수록 하기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 제가 말 안 했지만 잘 맞추셨어요. 앞에서. 여기서.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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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제가 아까 하라고 했던 게 공이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공이 오면 라켓이 같이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헤드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가 있으면 안 돼요. 예. 네. 그럼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회전이 멈춰 있잖아요. 예. 네. 아까 하이클리어 오버헤드 스윙이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회전 운동을 해야 되는 배드민턴 스윙인데, 네, 타이밍은 여기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전은 스윙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멈춰지면 안 되고,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싶으면, 빵, 빵, 이런 식으로. 네. 라켓을 다시. 좋아요, 좋아요. 네. 조금 더 강하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쭉, 쭉, 쭉. 그렇죠. 오, 좋아요. 네. 아, 저 처음이었어요. 이 언더스비를 하는 게. 근데,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한 거 치고는 엄청 잘 하신 건데, 이제 이 언더나 하이클리어 하고 나서 이 박자, 네. 일단은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언더를 하고 나서 아직도 빠지고 있거나, 아까 난타실 때 보니까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 상대는 쳤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갖다 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덜 빠졌더라도 상대가 안 쳤으면 괜찮아요. 상대 칠 때 준비가 돼야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저희 둘이가 난타.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이클리어 할 때 박자 맞추는 거 잘 보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또 어려워요. 뭐냐면 하이클리어가 채공 시간이 일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공이 멀리 잘 가면 이 박자 맞추는 게 엄청 쉬워지는 거고, 내 공이 짧거나 하면 엄청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힘들어져, 바빠지는 거죠. 계속 악의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결국 내가 스윙이 좋고 뻥뻥 쳐야지 이 박자 맞추는 것도 쉬워지고, 박자 맞추는 게 쉬워져야 스윙도 다음 공도 뒤로 나가는 스텝, 앞으로 나가는 스텝 다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단 제자리에서 하는 뭐 기본적인 오버헤드 스윙, 자 뭐 언더 그리고 수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기본기가 좋아야지만 게임할 때 훨씬 더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를 유용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흔히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운동신경 좋거나 하면 보세요. 자, 했어요. 자,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공 치는 타이밍에는 이걸 하고 있죠. 스플릿 스텝을. 네. 이것도 혼자 바쁜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에 잘 치는 이유가 그런 분들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내가 친 공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내가 친 공이 상대한테 도달하는 시간만큼 나는 여기로. 내가 준비해야 될 곳이 여기면 여기. 스미스 때였으면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치고 가야 할 곳으로 도착하는 시간, 나는 내가 도착해야 될 곳 같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제일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고 아직 가고 있으니까 준비, 아직 가고 있다가 상대가 친다 준비, 아직 가고 있다 상대가 친다 준비, 공이 낮게 갔으니까 바로 준비, 공이 낮게 갔으니까 바로 준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준비하고
오케이 갔어요. 그러면 걷다가 준비. 걷다가 준비. 걷다가 준비. 준비. 이런 식으로. 빨리, 빨리 쳤으면, 낮게 쳤으면 빨리 준비. 낮게 쳤으면 빨리 준비.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돼. 근데 아까 나다실 때 보면 이게 안 됐었어요. 네. 내 공이 낮게 갔고 짧게 갔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이제 한번 스매시 한번 때려주세요. 제가 수비할 때도 똑같이 박자 맞춰야 돼요.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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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고 있어요. 친다. 아직 가고 있다. 친다. 가고 있다. 친다. 가고 있다. 친다. 가고 있다. 친다. 쌍. 쌍. 자, 준비 그립. 쌍. 준비 그립. 쌍. 준비 그립. 쌍. 가볍게 쉬고 있다가 쌍. 가볍게 쉬고 있다가 쌍. 네. 요렇게. 요렇게. 그 내가 친 공이 그가 계속 상관관계예요. 계속 예, 제자리에서 치는 공, 이게 하이클리어 언더를 잘 쳐야 내가 그만큼의 내가 준비할 채공 시간이 생긴 채공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네, 마찬가지 그 공을 잘 치고 나서 이제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준비를 잘, 공을 잘 칠 수 있는 거고. 네. 계속 이 좋은 사이클이 돌아야 돼요. 네. 그래야 뒤로 밀리는 공도 줄어들고, 당연히 스텝도 좋아야겠지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펀드형 코치였습니다.